안녕하세요. 제가 먼저 할게.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. 아, 일단 점사 다 끝났고. 네. 아, 요즘에, 요 며칠 내에 네. 좀 핫한 분들이 있어서. 네.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. 이제 사주라는 이런 거 어차피 모르셔도 상관없잖아요. 뭐 신점이니까. 아, 난 영분 정말 싫다. 다정한 부부라고 이제 네. 유튜브에 막 나오는데 저도 이분들 채널 구독을 하고 나서 네. 아 정말 멋있다 네. 네. 라고 생각을 했던 나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지금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네. 했는데 이거 좀 보시고 이분들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진짜 부부예요 얘 부부라고? 부부예요 미친네 왜 미친 진짜로? 네 부부예요 부부 호적상? 모르 그거는 모르겠어요. 선생님 신점으로 이제 봐봐야지. 아니겠지 설마. 근데 나 그냥 이 아줌마 있잖아. 네. 이 여자분은 참 박보가다. 삶 자체가 박보가다고? 어 박보가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주팔자는 아닌데 이 아줌마는 미쳤네. 이 남자도 미쳤고 후회하려고. 나이 차이가 서른 몇 살 차이 난다고 하던데. 이 아줌마 뭐야 이 제목이 뭐야 둘이 그냥 다정한 부부예요 이 아줌마 이 두 양반은 망신살이 뻗쳐 나는 네.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망신당하는데 근데 진짜 부부야? 두 부부라니까요 아니래는데 부부 아니라고? 응 부부는 아니라고 부부 아니에요. 아 지금 유튜브 상에서 부부라고 나오고 있다니까. 이게 그냥 유튜브 상 부부야. 같이 살기는 하겠지. 어? 같이 있기는 하다고. 근데 부부는 아니에요. 관상을 보면 어때요, 좀?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은 미친 거야. 만약에 왜 또 미쳐요? 아 부부라 해도 미친 거지 아니 나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그냥 사랑을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사랑을 할 수 있어 네. 있는데 미친 거 미쳤다고 미쳤다고 이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야 그리고 서류상에 혹시라도 이제 이걸 뭐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짓까지 하실 수는 있을 분들이야 두 양반 다 근데 부부 아니야 부부 아니래. 아 그래요? 어 부부 아니야. 그냥 미친 거지. 그냥 돈이야 이 사람들. 그리고 이 아줌마가 망신수. 망신수 있어. 그리고 여자라고 보기 힘들어 이 아줌마. 치마만 둘렀지 남자고. 남자야. 근데 어쩌라고 이거 둘을. 궁합은 어때요 두 분? 궁합을 뭐 볼 필요 있어. 부부가 아닌데. 아 그래요? 부부 궁합을 봐주라고? 아니야 이거 좀 이 남자분이 네. 나중에 후회해 이 아줌마 나중에 망신당한다니까 아 그래? 이 남자 보통 내기 아니야 바보 같지? 여기 사진에는 지금 바보처럼 보이잖아 네. 이 남자분 바보 아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되게 바보처럼 이렇게 어리숙하게 순하게 나오잖아 이 양반 바보 아니야 머리 엄청 좋아 그 둘이 뭐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다? 어? 사랑? 네 서로 간에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? 어? 서로? 살려고? 지금 현재? 근데 아, 정상적으로 지금 나는 이 아줌마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아 지금 면세 좀 많이 드셨죠? 남자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이 한 38 정도 됐고 35살 정도 차이 난다니까 네,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줌마 무조건 70은 넘었을 거고 그 아줌마 약간 거짓말 잘한다 능청스럽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양반 껌 좀 씹었어 아 이분이? 남자분도 그렇고 정상 아니야 정상 일단은 궁합은 별로다? 궁합은 뭔 궁합! 나한테 왜 그래 아무튼 이분들 삐 아, 아니다 삐.
아무튼 알겠습니다. 이거. 아, 좀 이따 내가 영상을 끝나고 나 보여드릴게. 아, 듣지 말아라. 닦고 지금 안 되니.